자, 이번에는 50억 클럽 1959년 DGT 기생 12월 23일 제목도 많다. 네, 곽상도. 그 이번에 이분 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국회의원 그 사람? 네. 아니 왜 자꾸 넌 나한테 이런 것만 시켜? 아니 선생님 잘 보시니까. 타고난 복이 많으셔. 그리고 거기다가 이 제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처세술이라는 걸 되게 뛰어나셔. 그러니까 적보다는 아군이 많은 형국이지.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은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또 뭐 집안 대대로 내려온 유산에 또 그 자기가 벌어들이는 거에 제복이 뭐 50억이 아니라 그 양반 털면 500 이상도 나오겠다. 500억? 그 양반 재산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? 묻어놓은 게?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거든요, 이분이. 아, 일단 뭐 대장도 뭐 거기에 관련돼 있는데 이 사람도? 그렇죠. 김만배 씨가 50억을 줬다. 뭐 이렇게. 아, 또 김만배하고 또 연결돼 있는 거야? 그렇죠, 그렇죠. 그게 50억 클럽인데 내가 싫어하는 이름인데 만배. 뭐 사실상 50억을 이제 뇌물로 줬냐, 안 줬냐. 근데 가장 큰 거는 이 양반이 생일이 쓰달 24일인가 뭐 이러겠잖아. 참 이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어. 뭐 검찰이 됐고 글쎄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다쳐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여론이야 그런 여론이야 들끓고 뭐 여론에서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다치지 않으실 것 같은데. 뭐 만약 이런 논리로 따지면 뭐 증여세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. 그니까 그거 뭐 50억을 먹었는데도 탈이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법에서는. 그렇죠. 그니까 그 법이란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문제인 거지. 그러니까 나중에 괜히 서민들 뭐 탈세 뭐 이런 거 잡아내고 그걸로 좀 세금 때릴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털어야 되는데 참 법이라는 것도 그렇다.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이 문제니까 검찰부터 뭐 법무부까지 싹 잡아서 뭐 한 통 속이겠지. 그래서 그런지 이 양반은 괜찮을 것 같아. 야 50억 다른 사람이 5천만 먹어도 난리가 났을 일인데 참 이 양반 대단하네. 인맥 좋다 이분. 복이 많아, 인복이. 아마 여론이 많이 들끓을 것 같아. 그렇지만 이 곽상도? 이 양반은 아무튼 괜찮으실 것 같아. 아직 괜찮다? 뭐 달려들어가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.